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다섯 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다가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째, 부동산 투자의 본질. 둘째,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투자하라.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53쪽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 부동산 투자는 결국 땅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 그 아파트가 위치한 땅에 투자하는 것이다. 도심에 내 땅 한 평이라도 더 늘리는데 집중하라. 이건 제 짧은 구간인데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이 얘기를 제 책에도 썼거든요. 똑같습니다, 진짜. 제가 이 책은 진짜 제 책과 굉장히 유사한 책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결국은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하실 때도 건물도 물론 봐야겠지만 건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땅입니다. 땅. 이 땅이 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강에 가까운지, 지하철역과는 가까운지 이런 땅을 보셔야지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땅만 봐도 부동산 투자는 실패하기 어렵죠, 사실. 대부분 건물을 봅니다. 근데 이게 새 거니까, 이게 뭔가 현대식으로 돼 있으니까, 뭔가 시설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면은 여기는 한강하고 가깝네, 여기는 지하철역하고 가깝네, 이런 식으로 땅을 보시면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빨에 속지 말라고 제 책에 썼는데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땅을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을 보지 않으시면은 부동산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58쪽입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투자하라. 나는 땅 중에서도 도심의 땅에 관심이 있다. 도심의 빈 땅이 있겠는가? 도심의 땅 위에 건축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투자하라고 권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적은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이 적어도 여러 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살 수 있다. 여러 가구에서 나오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면 내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돈이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를 살 때보다 가구 수에 비례해 적게 든다. 예를 들어보자. 툴은 6가구와 주인 1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산 경우다. 내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구의역 근처 다가구 주택의 투룸은 보통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초반인데 1억 5천만 원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자. 6가구를 전세로 임대하면 총 9억 원이다. 대지가 50평이다. 그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땅값이 3.3제곱미터에 2,200만 원이다. 계산하면 11억이다.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 건물값은 평가 없이 땅값으로만 매입했다.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합해서 1억 원을 지불했다. 총 지불 금액이 12억 원이나 9억 원 전세 보증 금액을 공제하면 3억 원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 위치한 딱 대지 50평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주인 세대 외 6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이다. 결국 3억 원으로 매입한 주택에 자신이 거주까지 하게 된다. 둘째, 도심에 내 땅을 많이 확보하라. 서울 도심에서 역세권 신축 빌라 시세를 조사해보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3억 원으로 신축한 3룸 빌라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돈이다.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는 아주 변두리를 제외하고는 3억 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런데 나는
3억 원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대지 50평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했지 않는가. 도심의 땅 50평이 내 소유가 되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이런 주택을 두세 채는 살 수 있다. 두세 채면 내 땅이 100에서 150평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 땅값이 1년에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오르면 내 재산이 얼마나 오르는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상승한다. 세월과 동업하는 기쁨을 여러분도 누렸으면 한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셋째, 건물이 노후화되면 언제든 내가 재건축할 수 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그렇지만 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란다. 넷째, 내 돈이 모이면 하나씩 월세로 전환해서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종잣돈이 부족할 때, 종잣돈이 부족할 때는 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도움을 받아 취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금이 모이면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투자하라.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땅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땅에 투자하면서 임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적은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큰 돈을 가지지 않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구에서 나오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면 내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돈이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를 살 때보다 가구 수에 비례해서 돈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가구에 세입자들을 전세로 들이면은 이게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현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투룸 6가구하고 주인 1가구를 얘기를 했는데 투룸 6가구를 보시면은 이제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전세가가. 6가구니까 9억 원이라는 거죠. 그럼 9억 원을 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전세로 다 낀 상태로 사면은 이제 총 매가에서 9억 원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 세대 여기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지만 내가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된다면은 여기도 또 새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건물값이 11억 원이래요. 11억 원이면은 9억 원을 빼면은 2억이 남잖아요. 2억 그쵸 2억이 남죠. 그 2억 원을 내가 주인 세대까지 전세를 놔버리면은 내 돈이 실질적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물건은 요즘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이런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오르막 올라가지고 이분이 투자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죠. 그때만 해도 진짜 땅값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본 4억, 3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투자가 과거에는 가능했다. 네, 저희도 이런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물건을 아마 찾으시면은 뭐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잘 찾으시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만났다, 이런 물건 만났다, 이런 무조건 구입하셔야 됩니다. 둘째, 도심에 내 땅을 많이 확보하라. 결국은 부동산 투자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땅에.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의 아파트 굳이 뭐 강남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 강북만 가더라도 30평대가 10억 원을 넘었잖아요. 벌써. 그럼 보세요.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느니 이런 다가구 다중주택을 한 3, 4억씩 들여서 두 채 내지 세 채를 사면은 아파트 하나 살 돈으로 나는 서울의 땅을 100평 이상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 수입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나중에 시세 차이도 훨씬 많이 볼수 있고 임대 수익도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 되면은 내가 언제든지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이 이제 모두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30년 이상 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독 다가구는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짓고 싶으면 짓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재건축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면 개발을 하게 되면 큰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하면 큰 이익이 남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내 돈이 모이면은 하나씩 월세로 전환해서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지은이의 사례, 이 작가의 사례를 보시면은 11억짜리 건물을 투룸 1억 5천씩 전세를 끼고 내가 전 주인 세대 거주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1억 5천씩 이제 6가구니까 9억이 되고 2억이 필요하죠, 돈이. 11억짜리 건물이니까 2억에다가 뭐 중개 수수료나 세금 이런 거 1억 더하면 3억이잖아요. 3억을 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얻는 거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럼 다 전세를 꼈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고 계셔도 물론 괜찮지만 이제 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목돈이 생겼다. 뭐 그래서 한 1억 5천 생겼다 하면은 한 가구를 1억 5천을 전세로 놓지 않고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천에 50을 받는다. 이러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겁니다. 전세를 놨던 거를 하나하나 월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50만 원씩 6가구에다가 다 월세로 바꿨다. 전세를. 그러면은 300만 원이라는 월세가 생기잖아요.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라는 거죠. 3,600만 원이면은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이 되는 거죠. 이러면 노후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전세로 놨던 걸 월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로 놓지 않더라도 반전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단돈 3천만 원 생겨도 1억 5천에 놓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거죠. 반전세 식으로. 이래도 당장 월세 수입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돈에 따라서 임대 수익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단독, 다가구 주택의 투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꼭 아파트만 답이 아니다. 아파트 말고도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이 이제 함께 쓰여 있어서 대체 이게 뭐냐,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집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되게 잘 사는 집 나오면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가족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에 하나의 가구만 들어있는 게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은 뭐냐? 다가구주택은 뭐냐면은 똑같이 집이 한 채예요. 근데 그 안에 셋방이라고 하죠. 전세라든지 월세를 줄 수 있는 다른 가구들이 막 들어가 있고 제일 꼭대기층에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가구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하고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집에 가구 수가 한 개면 단독이고 가구 수가 뭐 두 개 이상이면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단독 다가구는 사실 이제 겉모습만 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다중주택은 또 뭐냐? 이 다중주택은 뭐냐면은 이것도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 이제 다중주택은 뭐냐면은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가지 방들이 막 있어요. 주인세대가 있고. 근데 그 방들이 다 원룸인 거예요. 원룸인 게 다중주택이에요. 원룸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룸주택이란 말이 다가구주택에도 되고 다중주택이 되는 건데, 다중과 다가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엌시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룸이 있는데 부엌이 이제 공동으로 들어가고 방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된 부엌시설이 각 방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중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중은 겉모습만 봐서는 이제 구분이 어렵고 내부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단독은 집 하나에 가구수가 하나다 이런 단독이고, 집 하나에 가구수가 여러 개면은 다중 아니면 다가구인데, 다중은 대부분 다 원룸인, 원룸이어야 돼요. 원룸. 원룸이고, 다가구는 원룸과 투룸이 섞여 있고, 또 부엌이 각 가구수마다 들어가 있으면은 다가구. 다중은 부엌이 각 가구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중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그 건물이 내려앉은 땅이 온전히 그 건물주의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임대수익을 둘 다 누릴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근데 같은 용어 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거는 단독을 아니고 이제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구분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 영상으로 제가 만들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